술을 만드는 거예요.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150만 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팝우리의 깡우 진짜 친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100만 먹방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100만 원어치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막 찾아봤는데 없어. 없어요, 진짜. 네, 대한민국의 그런 식당들은 전화해도 다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샌드박스의 힘을 빌려가지고 여기 뭔지도 모르겠어. 성북동이라는 거 말고는 식당이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택 아닙니까? 예, 네, 여기가 이제 이종국 셰프님의 저택인데 한식의 뭐 엄청난 대가이신 네,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사실 잘 몰라가지고. 네, 저도 셰프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한식 코스 1인당 50만 원 되시겠습니다. 와, 3명 합치 150만 원입니다. 저 150만 원. 예약 방법, 위치 저희도 잘 모릅니다. 식당의 개념이 아니에요. 저희가 살면서 이런 곳을 와볼 줄이야. 그러니까 100만 뿌덕이 분들 덕분에 이런 곳 와봅니다,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았어. 최고급 100만 먹방 레츠 고! 와! 자, 한번. 야, 이. 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식당이라는 거는 보통 간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 예약 전화번호 같은 거 따로 없더라고요.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무섭습니다. 아, 괜히 혼나는 거 아니고. 이 누르는 거 맞나? 아우, 무서워. 어휴. 와, 이 분위기 봐라. 와. 그냥. 분위기 살벌하네. 너무 고급 저택 분위기입니다. 야, 이런. 와, 여기 보십시오. 왜 이렇게 요란스러워요? 아, 죄송합니다. 이런 거만 안 찍을 거예요. 잡고 가야지 무슨. 아, 네, 네, 여기 좋아요. 풍경이 네. 너무 좋아서. 풍경이 너무 좋았어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혼났습니다. 방금 셰프님이신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네. 저 진짜 놀랐네. 저 동상입니다. 와, 깜짝이야. 이건 진짜 완전 VIP들을 위한 공간이다. 셰프님의 말씀으로 미뤄보아 우리가 여기 온 손님 중에 제일 요란스러운가 봐요. 예. 저희 여기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지금 와도 되는 겁니까? 아, 우리가 알고 있는 VIP 뭐 빕스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샐러드 바 그립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웰컴 드링크고요. 아, 예. 선생님께서 직접 블렌딩한 차고요. 안에 까만 게 있는데 먼지가 아니라 자스민. 아, 웰컴 드링크라는 게 웰컴 드링크. 느낌 이상해. 웰컴. 뭔가 오렌지 주스 같은 느낌인데. 나봉. 드링크 맛있는데. 아, 근데 양해 좀 구할게요. 아우 예. 아우 예. 자, 이리 와보세요. 우리 천연 동굴 있어요. 천연 동굴. 동굴. 야. 동굴이 시원해서 와인 보관해. 하기 딱 좋은 거. 와. 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데를? 이건 인공적으로 만든 건가? 뒤에 원래 있는 산이에요. 아, 그걸 그냥 이렇게. 대박. 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인사까지. 네. 전체 요리가 네 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와, 고기가 나오네요. 또 저희 집에 오셨으니까 설명을 들으시고. 네. 예. 가운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싸놓은 감태라고 하는데요. 생선 머리 살만 갖고 치즈를 만든 거예요. 치즈예요. 아. 동굴하는 거는 육포 단자라고 해가지고요. 그 옆에 감싸져 있는 거는 한우 살치살하고 산더덕을 불에다 구운 거예요. 와. 그 옆에는 석청이라고 있어요. 꿀이 석청하고 예. 황차를 갖고 베이스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 아, 이게 제가 듣기로 설명을 들은 순서대로 보통 먹는 게 정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비린 냄새랑 새콤한 냄새가. 약간 그 파래 냄새인데. 어떤 냄새인지 알 것 같아. 와, 이게 이제 생선 살로 만든 치즈. 고르곤졸라 먹을 때 나는 그 엄청 오래 숙성된 치즈 있잖아. 야, 요거는 이제 처음에 초코인 줄 알았는데 육포 같은 걸로 뭐 단자를 만들었다고 위에 금이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리얼 거. 와우. 저는 이거 살치살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그 평범하게 구운 게 아니라 숙성된 향이 느껴져요. 화사한 눈이네.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작년 가을에 말리셨다던. 맛있네요. 네.
와 이게 짧게 시작도 안 됐어. 근데 그건 당연할 거야. 우리 90만원 내는데 이게 시작이거든. 확실히 이런 식당에서 항상 먹을 때만 느끼는 거지만 음식 하나하나의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너무 짜고 쓰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야 저기 이제 뭐 석청 뭐 저거 아니 그림자 같은 때 오 떡이네요 떡. 떡. 꿀이에요 꿀. 굉장히 맛있는 꿀떡. 자, 에이, 야, 와, 에이. 야, 마셔버리자. 야, 이런 데서 이걸 뭐 이렇게 나발로 불어버리면. 저 일단 굉장히 좀 가시방석입니다. 우리도 끝내고 왔는데 가시방석이라니. 아니, 너무. 우리 이제 전체 먹었잖아. 즐기자고. 이제 여기 분위기 동안. 아니, 뭐 나오신다. 네, 자세히 감사합니다. 군대 다니고 있어. 아, 감사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아마 처음 보시는 음식. 예, 예. 네. 이 앞에 있는 솔잎붓은 제가 외국 분들이 젓가락질 못해가지고 간장을 너무 많이 지금 못 먹으니까 붓에다 가르쳐주고요. 그 어피만두라고 해가지고 생선 껍질을 안에 싸가지고 능이만두가 능이하고 굉장히 향이 좋고요. 이 옆에는 족편이에요. 족편인데 기름을 다 빼가지고 위에 구슬 하나 있죠. 네. 술입니다. 술도 구슬을 만들었는데 순도가 술이 취할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상큼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왕실에서나 이런데 귀한 손님을 맞았을 때 처음 하는 음식이 한번 드셔보죠. 근데 이게 붓이란 이게 붓이란다. 붓. 솔잎붓. 이야. 내 지금 뭐하고 있지? 아 근데 찍어보니까 재밌다 이거. 그냥 찍어도 됩니다. 한국인.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다 우리 한국인. 맞다. 순간 우리가 외국인인 줄 알았어. 생선 껍질 맛. 새롭다. 우와. 기념 먹방을 할 때마다 늘 새로운 음식을 만난다. 너무 새로워 진짜. 한 입 씹었는데 그 향 확 퍼진 거 느꼈어요? 와 버섯 향이랑 막 고기 향이 전혀 비리지 않은데 확 퍼지는 그 바다의 향이지. 버섯 국물 특유의 그 향. 난 이게 너무 어떻게 너무 신기하다. 술로 이렇게 구슬을 만들 생각을 했지? 이거만 먹어봐야지. 살짝 조금 짧은 맛이 난다. 족편이랑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돼지머리 눌린 거 그 맛인데 술로 만든 구슬이 청주로 만든 바다로 잡았습니다.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요란스럽다. 아 근데 주신 종이도 뭐냐 휴지도 아니고 깜지 아닌가? 닭종이 같은 걸 주셔서 사포? 진짜 우당탕하는 소리가 온 사방에 울려 퍼지네. 아까 전에 저 그림이 한 점 저 좋아. 그림을 한번 찍어봐 주세요. 저게 누구 작품인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피카소예요. 피카소, 피카소. 진품이래요. 피카소 진품 그림이라서 가격이 10억 10수억에 호가한다고. 지금 나온 건 버섯 유리인데요. 그 위에는 식용수술 뿌린 거예요. 이 버섯은 특별히 간이 세거나 이렇지 않고 버섯 향을 즐기시라고 오일만 해가지고. 와 진짜 이게 음식이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이야! 우와! 약간 좀 답답하다. 약간 장조림 같이 생겼는데 그냥 버섯이래요. 다 버섯이래. 여러 가지 버섯을 써. 딱 봐도 이거 표고버섯 아닙니까? 와. 그 귀하다는. 형 미쳤다. 와. 야 진짜 고급스럽다. 아 진심으로 만약에 내가 돈만 있으면 고기 말고 이거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을 것 진짜. 같아. 진짜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나는 탑. 야 맛있죠? 진짜. 노래가 저희 먹는 것만 봐서는 진짜 맛있는 줄 막 모르는 표정이길래. 왜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아 진짜. 아, 진짜 맛있다. 그냥 이제부터 고기를 움직이는 버섯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버섯이라고? 진짜 리필하고 싶다. 아 요즘 감히 진짜 리필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니 모르겠지. 먹으면서 느끼고 있는데 소금이나 설탕 같은 걸로 간을 한 게 아닌 것 같아. 천연의 재료들로만 다 간을 맞춤. 근데 먹으면 막 항상 뭐 밥 땡기고 뭐가 땡기고 이런 게 없어. 딱 이거 나오는 것 자체로만 딱 즐기게 돼. 한국 요리 정수의 힘이군요. 종국 리. 와. 아이고. 사골 국물 같이 보이지만 사골이 아니고요. 어? 네. 네. 인물장어하고 사골을 같이 해가지고 기름을 다 뺀 거예요. 아~ 아롱 상태가 있고요. 이 안에 뽀뽀 버섯하고 백목이 버섯도 있고
있고 30년 간장에 고기는 찍어서 드시고 이 김치가 별미입니다. 이게 청어알로 만든 부추김치입니다. 이장은 요만큼 남은 거 사달라는 거, 뭐 그걸 뚜껑 사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 국물 한번 드셔보세요. 국물 한번 먹을까요? 이제 장어랑 이 소고기. 와, 장어. 연영력이 급정도 야! 야,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확실히 순간적 사월 국물이 아니네. 그냥 여기만의 국물이야. 되게 달라요. 진짜 약간 좀 오바일 수 있는데 약간 꽃향 같은 게 막 느껴지지 않나요? 야, 이거 지금 보니까 안에 여기 초가 들어있네요. 보이십니까? 이 틈새요? 와, 어쩐지 국물이 겁나 뜨겁더라고. 네, 이게 다 그릇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네, 끝났어. 살면서 딴 데서 먹어본 적 없는 국물. 이건 정말 처음 먹어. 한번 고기와 부추를 이 아까 이름이 뭐였지? 천년 간장이네. 되게 오래된 간장이라고 했어. 나 이런 게 이해가 안 돼. 간장인데 간이 딱 맞아. 간장이 짠 거 아닙니까? 간장이 진짜 간장이 이렇게 삼삼하다고? 그러니까 짭짤한 간을 맞추기 위한 음식인데 그 유명한 청어알. 지금 이거 한 접시가 웬만한 부추김치 막 두세 통보다 더 세다는 청어알 부추김치. 먹어봅시다. 김치 먹으면서 뭐가 톡톡 터지는 느낌 처음. 김치인데 간이 맞아. 백목이 입어서. 난 처음에 권인 줄 알고. 이것도 버섯이. 네, 이 친구도 버섯이네요. 저희 그거 아세요? 저희 아직 먹으면서 쌀을 아직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쌀 요리가 나온 적이 없어. 그러네, 한식 코스를 먹으면서 아직 쌀을 안 먹었네. 한식의 진정한 정수는 쌀을 안 먹는 건가 봅니다. 야, 이렇게 먹으면서도 배부른 느낌이 안 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와, 이게 뭐냐고, 이 세상에 이런 게 뭔데 이거. 처음 봐, 이런 거. 무양식인데요. 네. 이 안에는 개강 단호박이라고 해가지고 네. 문어하고 안에 송이하고 있는데 이거 잘라가지고 드시면요 식사라면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이 옆에 그 일반 장어가 아니고 자연산 장어를 갖다가 그냥 소금구이 있으면 양념한 맛이 없는데 이게 아주 독특한 겁니다. 이게 산초 꿀입니다. 네.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부어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고 얼마 전에 제가 담은 갓김치입니다. 한번 갓김치 맛보시면 오히려 이렇게 양념 막 달아서 먹는 장어보다는 굉장히 맛있고 식감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장어를 원래부터 갓 또 장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와 장어구이 와 냄새 좋아. 갓김치 한번 드세요. 와 와 와 나를 가고 싶지 않네요 이제. 아무래도 나도 한번 먹어볼래. 셰프님의 생각이 너무 탁월했다. 새콤한 맛도 있어요. 이게 어울려. 장어에다 꿀을 뿌렸는데 이게 어울려. 살짝 한번 먹어보세요. 이까신 갓김치. 아 이게 바로 꿀맛이네. 와 진짜 꿀맛이다 이거. 우와 와 이 거저칼이야. 우와 아까 뭐라고 하셨지? 자음하겠 나가겠지. 근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단호박에 대한 귀찮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굳이 썰지 않고 그냥 숟가락으로 다 먹겠습니다. 호박죽인데 진짜 미칠 듯이 맛있는 호박죽에다가 와 최고급 견과류와 밤과 버섯. 와 저는 오늘 단호박에 좋은 추억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제 안 좋은 추억을 좀 더 잊을 수 있을까 싶어요. 아 이거는 문어가 또 들어가 있네. 와 문어도 있어요. 야 이거는 아, 약밥 같은 향도 살짝 나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과하게 달거나 뭐 쓰거나 이런 맛 전혀 없습니다. 야, 갓김치. 와. 또 달달한 맛 확 나요. 왜 김치가 세계적인 음식인지 알 것 같아. 같이. 와, 나 진짜 이거랑 방금 라면 같이 먹는 상상이었어. 라면에 이걸 같이 먹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아. 제가 지금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스피커 심상치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한 대 가격만 랍니다. 제가 지금 화장실에 왔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냥 벽 같은데
스피커 가격이 얼마인지 맞춰보십시오. 이거? 예. 이게 뭐 그래도 한 6,700원 하면 될 것 같은데요? 1억. 뭐 이거 톡 치면 이제 바로 이제 전 1억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예, 살살 이제 올려오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맛있네요. 기대가 돼서. 이거는 그 경상도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근태라는 생선이 있어요. 아, 근태. 아, 근태. 힐러를 떴는데 이 안에 소스가 전복 내장하고 이 옆에 있는 게 위 옆에 있는 아이 먹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호루래기인데요. 호루래기가 안 잡히는 요번에 잡힌 거예요. 연자라고 연꽃신입니다. 목도하고 같이 했는데 방아오일이거든요. 예. 방아오일을 이렇게 좀 뿌리셔가지고 드시면 훨씬 더 맛이 배가 가립니다. 미나리도 다시 싸가지고 드시고요. 편안하게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호루래기가 뭔데? 이름이야. 했어, 했어. 아, 오징어 같은 건가 봅니다. 약간 뭐 그럼 좀 먹어볼까요? 음식을 먹고 놀라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너무 매워서, 너무 짜서, 너무 쳐서 얘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맛있어. 맛있어. 오징어랑 비슷한 촉감인데 그 부드러움이 훨씬 더 좋아요. 정말 굉장한 셰프님이랍니다. 저희 사실은 샌드박스에서 100만 먹방 하기에 정말 적합하다 해서 왔는데 우리가 그냥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 여기 왜 있지? 아까 뭐 들어보니까 뭐 즐겨 찾는 분의 네임만 해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탑스타, 그리고 팥뿌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미나리에 싸서 들어 먹으라고 하시더라고. 싸서 먹는 거야. 왜 클래식을 틀어놓는지 알 것 같아요. 마니까 클래식이다. 이 소리에서 1억짜리 스피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뒤로 난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온 게 아니야.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백미는 와, 죽순도 있고요. 네. 고구마인데 젓가락을 일단 섞으시고 간장을 좀 넣어서. 와, 밥 누룽지밥이야. 와. 네. 와. 안 짭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맑고. 네. 한식에서 밥이 언제 나오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뭐 쌀을 안 먹었었는데. 이것이 재찹구. 제가 한 번 더 맛있을 거예요. 와. 와, 누룽지 소리 지금 들리십니까? 이 바삭 소리. 와. 안 믿어도 돼. 간장 치킨. 아니, 고기, 그 고기. 느끼지는 믿지만. 아, 정말 정확해. 아니,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지? 고기는 1도 없거든요? 와, 누룽지. 아닙니다. 진짜 밥이 아니야. 이거. 밥이 아니야. 밥이 갑자기 오버했죠. 갑자기 연기 톤으로. 진짜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수많은 반찬들이 있는데 분명 전부 다 맛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렇죠. 아니 재첩국이 사실은 호불호 진짜 많이 갈리는 국 중에 한 개인데 제 반응 봐봐.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 애인데. 아 그래요? 노래는 재첩국 안 좋아했나? 역시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 네.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이종국 셰프님의 재첩국인데 아무리 싫어해도 한 스푼 먹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랑 와, 시금치 진짜 어느 집을 가든 똑같은 맛인데 여기에는 향이 살짝 달라. 약간 새콤한 향이 있어서 와, 와 이 디테일인 것 같아. 와, 백김치. 와, 조금 달라요. 살짝 달라. 정말 맛있는 백김치 집에서 먹는 건데 한 스푼의 향이 달라. 와, 그게 바로 이 정도입니다. 영동에 이제 네임드 고정 아닙니까? 그 정말 그 설명할 수는 없는 뭔가의 그 1%의 뭔가가 있어요. 오케이. 와, 밥에다 깻잎 장아찌 이렇게. 와, 저 굉장히 좋아하는 조합이거든요. 뭐 한 5년 동안 만들었다는 굴비 장아찌. 태어나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처음 들어본다. 뼈가 무지하게 많고요. 일단 진연이는 못 먹습니다. 아. 이 보통 김이 아니야. 들기름을 이렇게 발랐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저 완전 좋아하는 김, 들기름 바른 바삭바삭한 김들이 많은데 이쪽은 살짝 눅진눅진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밥이랑 그렇게 잘 어울립니다. 와,
미니 소반에 다 나왔습니다. 와. 와. 오, 소르베. 약간 샤베트라고 부르는. 진짜 네, 시원해요. 노래 이거는 수정감. 우와, 대박. 달려 맛있다. 네 표정이 되게 소중해 보이더라. 그런 특별한 경험을 삼아서 중국 삼행시 한번 갑시다. 릴레이 합시다. 번갈아 가면서 한 글자씩 띄우는 건 어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좀 궁극으로 다 끝내는 걸로 합시다. 자, 노랭이 이 이곳에 와서 너무 잘해. 이곳에 와서 종?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댕 댕 국! 아, 이딴 식으로 넘긴다. 국가대표 한식 이종국 셰프. 오늘 어떻게 뭐 식당 오늘 맛있게 드셨어요? 아, 네, 아, 진짜 최고였습니다. 진짜 인생 최고의 한 끼. 새로운 경험일 거예요. 네, 진짜 새로운 거예요. 네, 좀 맛있는 드시고요. 네. 네, 오늘 아주 대한민국 한식의 정수 이종국 셰프님의 저택에서 한번 식사를 먹어봤는데요. 가격이 정확하게 150만 원 나왔습니다. 인당 50만 원의 미담. 정말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일단 전혀 들지 않았을 정도로. 가치 판단은 자유지만 왜 50만 원인지는 알 것 같았어요. 네. 50만 원을 주고 경험해보지 못할 값진 경험을 돈을 주고 샀다.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가족, 연인. 진짜 부모님께 꼭 한번 선사해드리고 싶은. 하지만 다시 올 수 없다는 거. 아, 제가 이런 아주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건 우리 100만 뿌둥이들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더 열심히 하는 팝뿌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먹방 더 제대로!